굉장하네. 봐서 이렇게 난 게. 뿌리 들어간 거 봐. 끊어졌어. 깊이 들어갔네. 이런 게 내가 보여줘요. 끊어진 게요. 안녕하세요. 송어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박 심을 때고 참이 심을 때고 여기는 이제 서리태콩 심을 때인데 제가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땅속에다가 이제 석회, 붕사, 용성인비, 마그네슘, 소금 다 뿌려가지고 노타리를 쳐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참이랑 수박 심을 때라 이제 두둑을 한 3m 넓이로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수박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 한 2m 40 하는데 그냥 여기는 땅이 널찍해서 그냥 3m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핫골에다가 이제 호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했는데 여기 한 도씩이는 이제 꿀참이하고 개구리참이 몇 포기하고 사과참이 몇 포기 심고 요 위쪽에는 이제 3m 50 넓이 두둑을 해놨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복수박하고 애플수박하고 일반수박하고 노란수박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수박 한 4가지 정도 심을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참이 종류 한 3가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둑이 넓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여기다가 이제 심을 건데, 한 2년은 이제 아래에다 이제 수박을 심고, 2년 후 이제 위에다 이렇게 교대로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미생물이 살아야 되고, 또 이제 거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제 여기다 물론 이제 비닐을 1m 70짜리를 맞춰 왔으니까 이제 요 가운데다 이제 멀칭을 할 건데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호밀이 이제 한 1m 50 정도 크면은 요거를 이제 6월 달이면 이 호밀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호밀은 잘라서 닭을 주게 되면 자기 잘 먹으면 닭을 주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리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 부직포 깔은 거 대신 이제 풀도 안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썩으면 거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요에 그 보리씨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막난 건데, 이렇게 캐보니까 뿌리가 벌써 이 정도로 이렇게 뻗었는데, 이것도 지금 끊어진 겁니다. 2m 이만큼 내려간 건데, 내가 그냥 위만 뚝, 제가 그냥 뚝 위만 띄어서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한 1m, 1m 50 크게 되면 자기 키만큼 이 땅속을 뚫고 이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속에 전부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후에다 뭐 비료를 조금 뿌려줘도 땅속으로 잘 들어가고 또 비가 와도 이제 도랑이로 덜 흘러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가뭄도 덜 타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미생물이 땅을 안 건드리니까 또 미생물이 살아서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올해 처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영상도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저 위에 이제 꽃을 심을 때 보리는 여기보다 한 3, 4일 일찍 심어가지고 조금 더 컸는데 여기도 지금 저 보리가 잘 났습니다. 나서 요 도랑에만 뿌리려다가 요 위까지 뿌렸더니 여기도 이제 보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cm 정도는 이 넓이가 이제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뿌리고 요 위에 뿌리고 요 콩은 여기 서리태콩을 많이 안 심어도 이제 도마도도 심어야 되고 요 밑에 땅콩도 심어야 되고 이제 내년 저 가을에 이제 마늘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를 조금 좀 남겨놓은 건데 여기는 이제 콩을 심을 때인데 콩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서리태콩 모종을 심으니까 그 안에 6월 달까지 묵히기가 뭐해서 그냥 고랑에다 이제 여기는 이제 키가 좀 작은 이제 겉보리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리가 이제 한 6월 초순경에 되면 그때 그냥 콩 심어야 되니까 비닐 멀칭할 때 그냥 시리키고서 멀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콩 그냥 심어도 이제 그냥 한 번만 긁어주면 되니까 이제 그냥 헛골에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겉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저도 이제 올해 처음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이제 문제점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냥 놔둔 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부만 빼고는 이제 무경운이로다가 이제 밭을 갈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또 일손이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아서 이제 될수 있으면 이 안에는 이제 요거 일부 요 마늘 심을 거 땅콩 심을 거만 노타리를 치고 뭐 나머지 뭐 콩이라든지 도마도라든지 뭐 호랑이 콩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참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저뭐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다 이제 갈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놔서 올해 가을에 다 두둑을 이제 만들어서 저 위에는 이제 시금치도 심고 대파도 심고 양파도 심고 주아씨도 뿌려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냥 밭에다 매년 가는 것보다는 엄청 큰 평수는 아니니까 여기 자리에 한 7,800평 정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올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배추도 여기 참깨를 세 줄을 느껴서 심은 건데 그거 베고서 이제 배추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닐로만 찍고 심었는데도 지금 결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여기저기 막 뽑아도 주고 또 매일 한두 포기씩 이제 닭도 토끼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꼬갱이 조금씩 발라먹고 매일 몇 통씩 갖다 주고 이제 닭살도 잘 먹어서 알도 잘 낳고 그래서 농사는 물론 이제 갈아야 되지만 또 안 갈고 이제 하게 되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 이제 제가 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문제점도 나올 테지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제가 이제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제가 하신 거를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일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이, 수박, 여기 서리태콩 심을 때 헛골에다가 여기는 이제 콩 심을 때라 이제 고랑이 좁아서 겉보리를 뿌렸고 여기는 이제 두둑이 3m가 넘으니까 여기다 가운데다 참이 심어도 금방 6월달까지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이게 헛골에다 여기는 이제 호미를 가장 키 큰 호미를 이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가 다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 대단하네.